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광주국제 양궁장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전국남녀 양궁대회가 대전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기장 시설과 숙박, 교통, 음식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대회라는 평가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신기록 1개와 한국 신기록 2개, 대회 신기록 9개, 대회 타이 기록 3개 등 다양한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같이 좋은 성적 내서 기분 좋고요. 다음에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준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기쁨의 그 미소를 좀 보내주고 싶고 너무 고생했다고 해주고 싶고 너무 축하하고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왔고요. 앞으로 그 있을 체전에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 경기는 네이버 TV와 광주메일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돼 양궁자반 확대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양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단 하나의 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보배 최미선으로 대표되는 여자 양궁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남자 양궁의 경우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게 광주 양궁의 현실입니다. 초중고 광주여대, 광주시청 양궁팀으로 이어지는 연계 육성을 통해 여자 양궁은 진입한 반면 남자 양궁의 경우 광원도와 더불어 유일하게 지역 실업팀이 없어 우수한 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양궁이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광주국제 양궁장을 활용한 남자 실업팀 창단을 통해 광주 양궁이 한국 양궁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일선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양궁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신궁들의 활약이 제대로 빛났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노력에 힘입어 다가오는 세계 무대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공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